어? 누구세요? 내가 하는 그분 맞나? 아마도요? 아, 대박. 아, 오늘 무슨 날인가? 어디 가요? 아,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요. 아, 무슨 볼 일이 있길래 이렇게나 차를... 아, 고백하는구나, 짝사랑 그녀한테. 맞죠? 그죠? 그건 아니고요. 아니긴 뭘 아니야, 맞구먼. 에이, 진작 이렇게 좀 입고 다니지. 고백할 땐 용기 있게 밀어붙이는 거 알죠? 다른 게 괜찮은 남자니까 주눅 들지 말고 화이팅! 화이팅! 그럼 전 이만 늦어서 화이팅! 역시 사람은 오빠리라니까. 먼저 가시죠. 아니요, 김효솔 씨 먼저 가요. 네, 뭐 그러죠 그럼. 아, 저기 왜요? 저한테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? 그게 그러니까 그날 저희 집 앞에서 제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미안합니다. 뭐요? 연애할 생각 없다는 얘기요? 그 얘기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?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님 같은 사람이랑은 더더욱. 그랬죠. 그랬는데 김효솔 씨, 김효솔 씨 눈엔 내가 막 진짜로 그렇게 반맛입니까? 네, 밥맛이에요.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정말 밥맛이거든요, 저. 그럼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저 먼저 가봐도 되죠?